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하죠, 그죠? 한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기온차가 엄청나요. 그래서 감기 환자들도 많고 감기를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네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요. 벌써 초여름을 달리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렇게 햇빛, 지금까지는 햇빛이 좋아서 이렇게 햇빛의 힘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제라늄의 무늬가 생겼네요. 이렇게 햇볕이 아니면 이런 무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삽목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무늬가 거의 없는 아이들도 이제 완전히 적응을 하고 이제 햇볕에 적응시키면 이렇게 예쁜, 꽃보다 이쁜 무늬를 나타내 준답니다. 정말 선명하고 야무지게, 입장 자체가 야무로 보이죠. 제가 제니를 만난 지가 한 2년 정도, 저희 집에 제라늄의 시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제라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 제니 꼭 키워보세요. 꽃은 이렇게 뭐 소담스럽게 피어도 이렇게 입장만 봐도 예쁜 그런 제니입니다. 바람도 설렁설렁 불고 날씨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이 아이 이름은 뭘까요? 햇빛에 제가 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아이인데요. 아이보리로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제가 햇빛에 내놓은 결과로 이렇게 라인에 핑크 라인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을 모른답니다. 우리 고수님들 한번 봐주세요. 이 이름이 무엇일지 아실까요?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서 저 멀리 동산까지 보이네요. 그리고 요즘 제라늄들이 꽃을 굉장히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송살구예요. 사랑스럽게 피워주고 있죠. 이 아이도 삽목입니다. 삽목인데 꽃이 이렇게, 이 아이가 첫 꽃인데 예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버뮤다 제라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참 꽃색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입장 특성상 보면 제가 뭐 제라늄에 대한 큰 지식은 없지만 니갈 제라늄의 입장 특색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너무 제라들이 예쁘게 지내주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아이도 미스로즈 제가 삽목해서 요게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이렇게 아직 정식도 안 해주고 있는데요. 꽃이 너무 사랑스럽게 지금 피어주고 있고요. 핑크 홍꽃, 제가 핑크 홍꽃이라 하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해요. 저에게 제라늄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제가 채종하고 파종하고 삽목하고 이 아이 하나로 다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외목대까지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자리 잡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외목대 만들어져 있는 모습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체감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길이가 한 50cm, 키가 50cm 넘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청 키가 크죠. 중간에 제가 겨순 나오는 것을 떼버렸는데 다시 또 겨순이 나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키워보고 있습니다. 핑크 홍꽃 이름도 모르는 이 아이가 저에게는 참 큰 경험을 준 아이랍니다. 여러분도 제라늄 키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아이든 인연이 된다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삽목도 해보고 또 부비부비해서 채종도 해보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실패 없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는 봄나렌이라는 아이인데요. 키가 쑥쑥 자라진 않고 아주 짱짱하게 빵빵하게 커주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총채라는 아이인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었네요. 제가 거리대에 이렇게 빨리 건조대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요.
꽃을 이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그리고 저희 집 요즘 아주 베란다를 화사하게 해주고 있는 이 캔디 플라워라는 이 리갈 제라늄입니다. 여러분들 제라늄 키우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요 리갈 제라늄 캔디 플라워 하나씩은 다 키우고 계실 거예요. 정말 꽃이 화사하고 이쁘죠. 요 위에는 삽목등이에요. 삽목등인가 가지마다 이렇게 꽃을 다 달아주고 너무 예뻐요. 요 슬립분이 10cm 슬립분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도 아주 꽃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꽃을 말도 못하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요 밑에는 16cm 슬립분입니다. 지금 또 가지마다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같은 아이죠. 요즘 리갈 제라늄들이 꽃을 아주 화사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물도 좋아하고 꽃도 잘 피워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송냥기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첫꽃이라 힘겹게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군데군데 말라 있어요. 아래쪽에서는 계속 피고 있죠. 옆에 또 꽃대가 올라와서 힘겨운가 봐요. 이 아이도 리갈 제라늄인데요. 캔디 플라워 제라늄이라고 하는데 색감이 좀 보라 계열이 좀 진하면서 핸드폰 특성상 조금 연하게 나와요. 그래도 약간 진하답니다. 보라색에 가까운 아이인데요. 색감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 삽목도 잘 되고 해서 초보자들이 키워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보세요. 꽃대를 엄청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맨날 제가 자랑자랑했던 꽃볼 엄청 크다고 오래 간다고 했던 이 진자왕 꽃볼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계속 꽃대 보이죠? 수많은 꽃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 연약한 꽃대들은 조금 떼줘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꽃대를 올려서 아이들이 이 아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적당하게 핀 아이는 잘라줄게요. 여기 꽃대가 다른 올라오는 꽃대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절정을 지난 꽃대는 잘라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르기도 쉬워요. 보면은 이 관절이 있어서 똑똑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비 제라늄 좀 보세요. 정말 이 아이는 성장세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꽃도 엄청나게 지금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꽃 색감이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색깔을 꽃분홍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꽃대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큰 거, 이 아이들은 큰거 필요 없이 작은 아이 삽목이 구입해서 키워도 충분히 이렇게 성장세가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제라늄의 원조 제니입니다. 제가 이거 18cm 슬립분이거든요. 슬립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뽑아서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지금 아주 이쁘게 더 이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햇볕에 조금 더 적응시키면 여기 무늬가 더 예쁘게 선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정말 예쁩니다. 꽃다발 같죠? 제가 이렇게 잡아도. 그리고 이 핑크 제라늄 사랑스럽죠? 그리고 골드 애니버셔리. 제가 이 아이 꽃임신 좋다고 여러분들께 꼭 초보님들, 저도 초보입니다. 한번 키워보시라고. 정말 순둥하고 꽃도 많이 올려주고 꽃색도 예쁘고 여기 꽃그 색감에 라인이 이렇게 하얀 라인이 있어요. 아주 독특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 루나라는 아이. 이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속이 안 시켜주면 서운할 것 같아서 이 조그만 몸에 삽목이에요. 삽목이 몸에서 이렇게 이쁘게 사랑스러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뽀얀 꽃좀 보세요. 너무 깨끗하니 예뻐요. 뽀얀 꽃이 이게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이쁜 것 같아요. 이 하얀색이 정말 보통 청색, 핑크 계열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는 정말 하얀 것 같아요. 하얀색. 레드 판도라 제가 꽃대 꺾어줬고요. 또 새로운 꽃대가 이렇게 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장 좀 보세요, 입장. 이렇게 입장이 큰 아이들이 이 꽃도 크게 올려준답니다. 제가 어린 순을 제가 삽목했는데요. 여기 또 작은 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또 미스로즈를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꽃을 정말 겨울에 많이 보여줬던 미스로즈 또 햇살 바라게 하려고 지금 밖에 시래기로 내놨습니다. 얼마나 또더 이쁜 꽃을 많이 보였을까요? 햇빛도 많이 보여줘야지만 꽃 많이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다로농부님이 저에게 보내주었던 구문초 정말 짱짱하고 이쁘게 커가고 있는데요. 제가 자르고 순치기하고 막 삽목하고 삽목해서 다른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막 그랬던 흔적이 있는 아이인데요. 그래도 웃자라지 않고 제가 햇빛 많이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디어 이렇게 드디어 꽃대가 꽃 올라와서 꽃대가 괜찮게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꽃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너무 기쁘네요. 정말 웃자라지 않게 제가 대부분 보면 좀 웃자라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 키우시는 거 보면 제가 웃자라지 않게 키우려고 참 애를 쓰고 있는 아이입니다. 또 보내주신 선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가 또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이렇게 꽃대를 물고 정말 이거 보세요. 하나하나 꽃대를 다 물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특하답니다. 이게 작은 몸에서도 꽃대 올려주는 모습. 이런 것이 식물 키우는 기쁨이지 싶어요. 오늘은 우리 제라늄 이야기들 나눠보았습니다. 꽃처럼 이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